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문자 기법도 계속 진화할 것이기에 이제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도화, 지능화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보이스피싱 방지 AI 앱과 대출 사기 문자 방지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 IT 기업 등과 함께 금융사기의 양대축인 음성과 문자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앱과 AI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해왔는데요. 보이스피싱 방지 AI 앱은 기업은행이, 대출 사기 문자 방지 AI 알고리즘은 국민은행이 아마존과 협업팀을 구성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규모,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 이 보이스피싱이 나온 거는 정말 시적절하다고 보고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기 예방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AI 보이스피싱 감지 앱, 어떻게 구현되는지 시연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앱 실행 여부를 묻고요. 클릭한 후 받아보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이고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는 메시지가 뜨는데 보이스피싱이다 하면 경고 알림이 나타납니다. 물론 상대에게는 안 들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AI 보이스피싱 감지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앱 실행 팝업이 뜹니다. 동의 버튼을 누른 후 전화를 받으면 앱이 동작하는데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이스피싱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확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고 알림을 보냅니다. 금감원에서 8,200건을 전달받아 AI의 기계 학습을 시킨 후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험해본 결과 모두 잡아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경우 대출 사기 문자 판별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축한 후 판별하고자 하는 문자 내용을 입력하면 대출 사기 문자 가능 확률을 예측해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는데요. 금감원과 은행의 사기 문자 데이터와 정상 문자를 섞어 기계가 학습하게 한 후 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판별해야 하는 문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줍니다. 사기 문자인지 정상 문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겠죠.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문자는 피해를 당한 후 구제받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최선의 대응책은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AI를 비롯한 핀테크 혁신 기술 활용으로 더욱더 많은 이들이 금융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빡센 뉴스 이순영입니다.